안녕하세요. 가구 디렉터 블루케빈이십니다. 오늘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더킹에서 어떤 가구를 썼는지, 브랜드는 어디 건지, 가격도 알려드리면서 이쁘지만 너무 비싼 제품은 대체품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극중 이곤, 정태열, 구사랑의 공간들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곤의 서재입니다. 이곤은 극중에서 대한제고 3대 황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차갑고 고급스럽습니다. 대부분 소피아 알렌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서재 분위기와 잘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소파는 모레나 프렌치 3인용 패블릭 앤틱 소파입니다. 이런 소파는 프랑스 감성이라 확실히 더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정태열이 앉아있는 곳은 무드 윙체어 1인용 앤틱 소파 세트입니다. 무드 윙체어 세트는 3인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배치된 건 할버트 앤틱 콘솔 프렌치 그레이 제품입니다. 그레이 컬러와 우아한 주물 포인트를 사용해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소파들과 같이 매치해도 엄청 어울립니다. 앤틱 가구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스타일은 젊은 남자 서재나 거실에서 써도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구사랑 뒤에 보이는 긴 소파는 한결의 4인용 아쿠아클린 패브릭 원목 소파입니다. 이름부터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이 소파는 엄청 단아한 느낌을 줍니다. 옆에 배치된 제품은 아쿠아클린 패브릭 원목 스툴입니다. 고무나무 원목 프레임을 사용해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파는 1인용 아쿠아클린 패브릭 원목 소파로 방금 소개한 스툴과 같이 배치하기 좋습니다. 이런 소파를 거실에 하나만 배치해도 더 넓어 보이고 다채로워집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전부 봄소화 제품입니다. 봄소화는 로드샵 제품과 백화점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결의 소파는 백화점에서, 아리솔 소파는 로드샵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볼 공간은 정태현의 집 거실입니다. 다양한 물건이 올라져 있는 책상은 라떼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사각 디자인으로 제작돼 어느 공간에도 어울립니다. 간단한 물건들을 올려두기 딱 좋습니다. 얼핏 보기엔 일반적인 테이블이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반이 잘려진 실루엣을 갖고 있는 이 책상은 오토리 반달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벽에 남는 부분을 만들지 않아서 공간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같이 배치된 이 의자는 리얼 애쉬 체어입니다. 등받이가 높아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이 납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책상은 나노 라운드 소파 테이블입니다. 안정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장난감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선반은 리놀룸 선반입니다. 선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물건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정태열 방입니다. 침대는 마룬 원목 슈퍼싱글 침대입니다. A타입, B타입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수납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가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납이 가능한 B타입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집 꾸미기가 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태열 책상은 스카겐 스퀘어 데스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서랍은 피카 멀티 콘솔입니다. 원목 가구들과 같이 배치하면 공간의 아늑함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사령의 공간입니다. 구사령은 국중 대한민국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모두 럭셔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구사령이 앉아있는 소파는 체스트필드 스웨이드 가죽 소파입니다. 이 소파는 디자인 소파로 모던한 공간에도 어울리고 클래식한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바로 옆에 같이 배치된 1인용 소파도 같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전화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역시 거실에 같이 배치하기 좋습니다. 소파 앞에 놓인 테이블은 노트르몽 엑스라지 철제 테이블입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6가지 정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집과 어울리는 패턴을 선택해서 거실 테이블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사랑이 앉아있는 이 의자와 책상은 아무리 찾아도 어떤 제품인지 안 나와서 대체품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서 옆에 보이는 테이블은 천역 세라믹 포셀린 샤르막 식탁 테이블입니다. 크롬 도금으로 제작돼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극중 구설형의 이미지와 정말 잘 맞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더 킹에 나오는 공간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원하시는 분석 컨텐츠를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각자 예산이나 취향에 맞게 가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